자, 여러분, 오늘 종현이가 지금 오고 있고, 저희가 여기 홍대에 있는 스튜디오입니다. 네, 여기서 우리 세팅을 해놓고 뒤에 직원과 함께, 직원분들과 함께 같이 중계를 볼 건데, 딜레이 30분 됐다는데요? 아, 야! 그렇구나. 에이! 그러면은 청아 마셔야 되겠다. 눈을 뜨세요, 형님. 어, 괜찮아요. 네. 아, 기대된다. 자, 선생님! 오! 야! 팔팔 뭐해? 아, 압박이. 오, 파울. 야, 리버풀이 세게 민다. 아, 좀 압박하자고 한다. 야, 티아고 알칸타라 파비 라인이 엄청 높아. 와! 뭐야, 초반에? 아, 리버풀이 그래도 레알이 최후반에서 수비는 잘한다. 그러네요. 그 초반에 완전 포인트를 힘줬을 때는 넘어갔어. 벤제마 저 축구가 좀 옛날 축구 같은데 지금. 최근 축구화는 아닌 것 같아. 벤제마는 이전에 잘 안 풀렸을 때도 옛날 축구화 신고는 했었어요. 자기 그 루틴인가 보다. 좀 안 됐을 때 예전 거. 아, 최근에 새로 나온 거라고요? 예, 미안합니다. 아, 그렇대요? 네. 네. 완전 신상이랍니다. 네. 와. 야, 오늘 코나테가 그래도 지금까지는 비니시스 잘 막는데. 와. 수비 뭐야? 수비 어디까지 간 수비? 사실상 거의 반코트예요 지금. 어? 어? 와, 돌았다. 와! 와. 아, 티아고 슛! 마네?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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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골대야! 이거 핑거팁이야? 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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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대! 손 맞고 골대! 와! 왜 이렇게 잘해? 기가 막힌다. 야, 이거 전반전에는 쿨토아가 리버풀 분위기로 넘어가는 거 완전 막아냈다. 들어가는 거 걷어냈으니까. 아니, 그 핑거팀 없었으면 지금 1대0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골키퍼가 중요하다니까. 슈팅이 8대0이야. 오! 오! 벤제마? 벤제마? 오! 벤제마? 벤제마? 우와! 아! 우비야. 와. 근데 벤제마 존나 잘한다. 자, 벤제마. 네. 계속 흔든다. 저 앞에 공 가면 죽음이야. 이게 어? 아닌데? 잠깐만. 반대 이거 VR 본다. 이거 VR 본다. 발 봐야 돼. 아니야, 아니야. 지금 마지막에 한 명 있지 않았어? 아니, 이거 VR 본다. 나도 VAR. 아, VR 말고 VAR. 가상 현실 하면 어떡해? 보자. 어? 이 상황에서는 한번 볼 볼인가? 지금 그래, 본다. 파비뉴 골. 파비뉴 맞고 이상 맞았어? 그럼 골이잖아. 또 맞았어? 오비다. 체커버. 오, 오비야. 오비네. 오비야. 자, 리버풀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이고요. 결승전임에도 불구하고 30분 이상이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백이 조금 의아하신 분들은 저희가 오늘 저희 직원들 희망자와 함께 단관을 하고 있습니다. 분위기 굉장히 좋고요. 경기만 놓고 봤을 때는 리버풀이 6대4? 내지는 7대3? 아니 어느 순간에는 그 이상까지 밀어붙였는데 결과적으로는 득점을 하지 못했고 막판에 옵사이드 판정으로 캔슬된 벤제마의 골망을 흔든 그 슈팅까지 생각을 하면 우리가 아니면 많은 팬분들이 예상하는 리버풀이 주도하는데 레알 마드리드 카운터가 먹힐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경기가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근데 생각보다 리버풀이 압박이 잘 통했었고 예. 사실 그 와중에 득점에 가까운 장면을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압박만 하고 박스 근처에서 상황을 못 만들었던 리버풀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반전이 꽤 좋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결국 이런 중요한 경기에서는 이제 지난번에 이제 몇 년 전이지만 리버풀과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는 골키퍼가 경기를 끝냈잖아요. 네, 망가뜨렸죠. 네, 카리스의 어떤 실수가 있었는데 이번 전반전에는 쿠르투아라는 골키퍼가 레알을 지켜냈습니다. 네. 네. 엄청난 선방이 있었어요. 이건 일반적인 그냥 골키퍼라면 실점을 하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 장면이었는데 그걸 쿠르투아가 다 막아낸 게 대단했고 반대로 리버풀이 그 공격을 쿠르투아가 잘 막았다면 비니시우스를 막으면 코나테였어요. 코나테 네. 감탄을 많이 했었죠. 아니, 코나테가 그러니까 벤제마랑 비니시우스를 전방에 투톱으로 두면서 수비할 때 4-4-1로 굉장히 내려앉아서 싸웠는데 반다이크 쪽보다는 왼쪽에 두면서 비니시우스랑 벤제마를 왼쪽 측면에 몰아넣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수비해 줄 수 있는 건 알렉산더 아놀드랑 코나테였는데 코나테가 생각보다 너무 지금 잘해주고 있고 오늘 근데 전체적으로 리버풀도 첫
공으로 압박을 시도 걸었던 건 조던 핸더슨이잖아요. 3톱에다 핸더슨까지 붙어가지고 압박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거기에서 골을 못 넣었다 보니까 결국 뒤쪽에서는 좀 위기를 맞기도 했었고. 저기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봤습니까? 일단 뭐 전반적으로 리버풀 잘했고요. 네. 주도했죠. 완전 저는 7-3 그 이상까지도 좀 생각이 좀 들고, 어쨌든 라인을 올리고 뒷공간에 대한 리스크가 있었는데 그 리스크를 감수한 이유가 있었죠. 코나테. 그렇지. 이렇게 잘 막아준다면 코나테가 이걸 막아주고 묶어줄 수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라인을 올릴 수 있었고, 코나테만 보였던 전반전이지만 그 옆에 누가 있습니까? 반다이크가 있죠. 그러니까 이 둘로도 아 어쨌든 이게 벤제마나 비니시우스 쪽으로 전달이 됐을 때도 해결이 가능하겠다. 근데 레알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롱볼이었는데 그 롱볼이 자의적인 롱볼이었냐? 아닙니다. 완전 100% 타의적인 롱볼이었어요. 그렇게 만든 거죠? 강제한 거지. 그리고 토니 크로스 쪽의 압박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게 크로스가 등을 돌릴 수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이 됐죠. 그러면 레알은 결국 후방에서 빌드업상에서 우위를 점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 그러니까 저는 레알이 어느 부분을 잘하고 어느 부분이 약하고 그리고 어느 부분을 공략해야 조금 더 경기를 쉽게 풀어갈 수 있는지를 클롭이 되게 잘 간파를 했다고 보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생각이 드는 건 어쨌든 전반 0-0이에요. 그렇지. 골을 못 넣었어. 리버풀이 계속 몰아붙였지만 어쨌든 영의 균형이 무너지질 않았기 때문에 이게 후반전 됐을 때는 저는 경기 양상이 약간 바뀔 가능성도 있다. 그 중요한 건 막판에 나온 벤제마가 골망을 흔든 장면이었는데 결국 VOR 쪽에서 아주 오랫동안 판독을 하다가 온사이드 판정을 내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파비뉴 무릎에 맞은 부분을 고의적인 수비 행위라고 보지 않은 것밖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해석되는 게 그거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저도 사실 이 벤제마의 그 자리가 옵사이드였어요. 네. 근데 그 옵사이드를 보는 거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벤제마가 옵사이드다 아니냐만 봤을 때는 옵사이드였기 때문에 쉽게 그냥 판정을 하면 되는데 꽤 오랫동안 봤단 말이야. 마지막에 어느 선수의 발에 맞고 튕겨져 나왔느냐를 좀 체크한 것 같은데 네. 우리가 봤을 땐 파비뉴. 근데 그게 이제 박스 안쪽에서 굉장히 혼전 상황이었기 때문에 파비뉴가 예를 들어서 그냥 뒤쪽으로 패스를 하려다가 실수를 했으면 벤제마의 자리는 상관이 없어요. 네. 그렇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옵사이드 선언한 거는 저도 이거는 확신을 갖지 못하겠으나 아마 파비뉴의 어떤 그 행동들이 뭔가 의도된 행동이 아니었다라고 판정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도적인 세이브냐 아니냐. 그러니까 세이브라고 하면은 우리가 골키퍼만 생각하기 마련인데 세이브라는 건 이제 수비 그렇죠. 행위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수비 행위를 의도적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이제 후반전에 좀 소식이 나오는 대로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되는 이제 뭐 해외 기사들도 있을 거고 요거를 체크한 다음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파비뉴에 안 맞았을 수도 있었고. 그래 이게 혼전 상황이었거든요. 네네네. 우리가 뒤에 슬로우로 봤을 때는 맞은 것 같았는데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확인을 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리버풀이 어마어마하게 리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쿠르투아가 그걸 막았고 스코어는 0-0이다. 후반전 양상은 지켜봐야 한다. 요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후반전에 이어보죠. 네. 자 그럼 후반 시작했습니다. 자 옵사이드는 발베르데가 공을 방출하는 순간에 옵사이드였기 때문에 최초 그 부분에 대한 옵사이드 그 뒤에 뭐 굴절이든 이런 거 말고 그 순간에 그 장면을 보여줬죠. 그럼 파비뉴 상황은 그 다음 상황이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 거네요. 공이 그러니까. 나가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니까. 누구죠? 뭐야? 아니 오줌 싸는 소리가 다 들리네. 누가 오줌 싸는 거야? 왜냐면 오줌 싸는 자리 없는 분이. 덕현이 지금 오줌 문 열고 싸고 있어. 소리 다 들리게. 앉아서 싸는구나. 근데 내가 또 잘 버티긴 한다 근데. 다른 팀에서는 벌써 북도 새골 먹었을 것 같은데. 이거 가면 갈수록 진짜 약간 한 골 승부 냄새 난다. 이거 엄청 골이 많이 나올 필이 아니니까. 아 불안한데. 너무 시달리는데 근데 레알의 한 번의 공격이 위력적이긴 했는데 이거 사실 너무 시달리는 거거든 이거? 이거 잘 풀었다. 이러면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박스 안에서 상황이 나와요. 우와 잘 맞았다. 간다. 이거 비닐실 반대쪽 있고 간다. 오버래핑 돌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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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진짜 미쳤다. 진짜 미쳤다. 와 추구와 개쩔고요 지금. 2분 전에 이거 이러다가 박스 안에 상황이 계속 나온다고 그랬는데 리버풀 박스 안에 상황이 나왔어요? 와 한 방이야 한 방. 아니 발베르데의 패스 뭐야? 와 아니 발베르데가 이게 어떻게 봤냐 반대 어?
아니야. 아놀드 발 있어. 어. 아놀드 발 있어. 약간 슈팅 같았는데. 그리고 벤자마 절묘하게 피해 주는 거. 이게 약간 슈팅 같았어. 맞아요. 맞아. 근데 저 빠른 볼을 저렇게 잘 갖다 대네. 때린다. 왼발? 우와! 야, 크루츠와는 뭐 팔이 달심이야? 존나 지금 방금 가젠트 팔처럼 뿅 하고 막 이거 늘어난 거 같아 팔이. 아니, 그리고 어차피 살라 퍼포스 때릴 거라고 미리 예측도 한 거 같아 오늘. 오! 우와! 뭐야 이거 크루츠와 나갔어 또. 우와! 크루츠와 미쳤다. 아 근데 에버튼 크루츠와 같은데. 그래 지금까지는 크루츠와 정도 안 했는데 풀었다. 20분밖에 안 남았어. 네. 20분만 있으면 잘 수 있어요. 아니 난 지금 너무 힘들어서 잠이 안 올 것 같아. 지금 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 아드레날라디가 와가지고 날라리. 올라와서 야 이거 똥다 골 넣는데 이걸 막네. 크루투아는 어떻게 하면 저기에다 골을 넣을 수 있는 거야? 우와 아오 한번 잡고 쳐야 됐었는데. 저거 뭐냐? 코발로 쳤어. 지금 뭐야? 한번 제 아웃으로 세게 깎으려고 그랬나? 아 제가 한번 잡고 쳐지 왜? 느슨한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긴장감을 저 저런 바보 같은 살라다. 오 와 트래핑. 와! 야 쿠르투아 미쳤네. 아 이거 크루투아 때문에 우승하는 거다. 와, 이거 심지어 살라 잘 때렸어 오늘날. 아오. 와 리버풀 잘하는데. 그러니까 리버풀이 쿠르투아가 지금 이 경기를 보고 누가 리버풀한테 뭐라 그랬어? 리버풀 지배하는 경기야. 근데 이런 거 막아버리면 뭐죠? 어? 바로 끝내나? 와. 와. 끝났다. 네. 와. 진짜. 아. 레알 마드리드 진짜 대단한 팀이다. 네. 리버풀은 또다시 레알 마드리드에게 아자르 챔스 우승이네. 월드컵 우승인데 4년 만에. 아 맞네. 아자르 챔스 우승이네. 아자르 챔스 우승. 자, 21-22 시즌 UEFA 챔피언스 리그 우승은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챔피언스 리그 14회 우승으로 두 번째로 우승을 많이 한 팀 AC 밀란 7회에서 이제 더블 스코어가 됐고요. 안첼로티는 무려 챔피언스리그 4회 우승을 한 유일한 감독이 됐습니다.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트로피를 5번 든 선수들도 레알 마드리드에 든 즐비하다. 이 팀은 유로피안컵 챔피언스리그 그 자체라고 볼 수 있는 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경기를 보면서 또 한 번 느끼죠, 사실. 아자르 나왔네요. 네, 아자르 나왔어요. 네. 왜냐하면 이 밀어칠 때 어떠한 팀이 힘을 꽉 쥐고 초반부터 밀어칠 때 득점이 나오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하구나. 그러니까. 라는 거. 사실 리버풀이 오늘 경기 못한 게 아니었어요. 잘했어요. 박스 안에서 되게 단순한 게 한 것도 아니었고 왼쪽 오른쪽 중앙까지 뭔가 좀 레알 마드리드의 수비들을 뚫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결국 수비 집중력 게다가 쿠르투아가 한 두세 골 정도는 먹혀도 아 저거는 골키퍼가 어쩔 수 없는 슈팅이야 라는 슈팅들이 두세 번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걷어내면서 그죠. 팀을 지켜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레알 공격진의 벤제마 이 발베르데 비니시우스 사실 오늘 경기에서는 이 세 명만 공격하고 다른 선수들은 다 수비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쨌든 이 세 명의 선수의 세 명의 선수 중 한 명에게서 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2위랑 격차를 7개로 벌렸잖아요. 그렇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레알 마드리드 챔스 우승 기록을 따라잡을 수 있는 클럽이 나올까? 없을 가능성이 크지 않나요? 매우 매우 크다고 봅니다. 진짜. 네. 최근 몇 년 동안 레알 마드리드가 챔피언스리그에서 너무 많이 우승을 했기 때문에 라데시마부터 지단의 3연패 그리고 또 이번 우승까지 2010년대만 쭉 놓고 네. 보면은 네. 그래서 리버풀도 최근에 그만큼 레알만큼 결승에 올라갔는데 그렇지 그만큼 잘한 거라는 건데 네, 근데 그 상황에서 계속 준우승을 하고만 리버풀 되겠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아마 리버풀 선수들은 또 리버풀 팬들은 와 이렇게 안 되나? 그러니까 야, 이게 하나쯤은 들어갈 법도 아닌데 이게 안 들어가나? 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정말로 레알 마드리드와 또 뒤쪽에 크루투아가 없었다면 웬만한 팀이었다면 두 골 세 골 실점했을 거예요. 아, 3-4대0으로 이길 수도 네. 있는 정말 대단한 경기력을 보여줬지만 결국엔 그게 골망을 흔들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전술적으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저는 딱 얘기하고 싶은 게 막
골키퍼 차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쿠르투와 있고 없고의 차이 딱 그거였다. 그래. 아. 레알의 네. 지금 오늘 경기를 봤을 때 만약에 리버풀이 초반에 득점을 했거나 아니면 후반전에 득점을 했잖아요. 그럼 이 분위기 봤을 때 어쨌든 동점을 만들려고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더욱더 많은 공간을 리버풀이 이용할 수 있었을 텐데 계속적으로 득점에 성공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맞으면서 강해진다는 느낌 있잖아요. 그렇죠. 더욱더 단단해지는 어떤 레알 마드리드의 수비진을 볼 수가 있었고 더욱더 급해지는 이거 왜 될 것 같은데 왜 안 되지? 마음 급해지죠. 더 세게 해볼까? 또 안 되네? 야 그럼 더 밀어붙여야 되겠다. 그러면서 마음만 급해졌던 리버풀이었는데 결국 한 방 넘어왔을 때 레알의 공격진들의 이 챔스 오는 여정을 본다면 네. 그 한 번 한 번의 집중력이 또 특히나 후반전의 집중력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장점으로 또 승화되면서 네. 우승컵을 거머쥐었습니다. 리버풀에게 굳이 만약에 뭔가 어제 베일도 보이고요. 네. 만약에 아쉬운 점을 굳이 찾자면 오늘은 아놀드의 킥 컨디션이 썩 좋지 않았다. 살라가 후반 들어서는 그래도 날카로운 모습이 몇 번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전반에는 좀 아쉬운 게 있었고 그리고 두원 형이 얘기했던 것처럼 교체 카드로 나와서 팀을 바꿔놓을 수 있을 만한 뭐 조타? 케이타? 별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런 것들이 굳이 따지자면 리버풀이 아쉬웠던 점이 아닌가. 이 통계 잠깐 봤는데 리버풀이 24개의 슈팅 때렸고 네. 레알은 슈팅 4개 때렸고 기대 득점 레알은 0점대예요. 근데 리버풀은 2점이 넘거든요. 근데 1-0 레알 승입니다. 그게 이제 결국 쿠르투아의 그치. 존재 때문에 네. 이런 기록이 만들어졌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MVP 줘야죠 쿠르투아. 아 저는 뭐 비니시우스 골 넣긴 했지만 네. 뭐 이런 분들은 무조건 쿠르투아 줘야 된다. 저도 쿠르투아.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유럽 축구 아니 전 세계 축구에서 가장 위대한 클럽 하나를 뽑으라면 많은 선수들, 많은 전문가들, 많은 감독들이 레알 마드리드를 꼽는데 다시 한번 그 위치를 공고하게 만든 21-22 시즌 챔피언스리그 아닌가 싶습니다. 아자르하고 베일의 모습이 동시에 나오네. 일부러 그렇게 잡았네. 일부러 카메라가 잡은 걸 수도 있어요. 아자르 베일 세바이오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후토크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저희는 우승 세리머니를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시즌 진짜 고생하셨고 여러분 프리시즌 동안에 저희 재밌게 콘텐츠 만들 테니까 그거 보고 그리고 다음 시즌 리그 시작과 함께 또다시 축구 얘기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